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14일에 지금 AACR 지금 미국 암 연구학회가 좀 이제 개막이 됐죠. 19일까지 이제 미국 플로리다 쪽 올랜도에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내 기업들은 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7개 연구 결과를 지금 포스터로 좀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가 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RNA 기반의 항암 백신은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이죠. ABL102 전임상 데이터가 좀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지금 CJ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전임상 결과를 소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AACR을 좀 말씀드린다만 대부분 보게 되면 이런 학회가 좀 이제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이걸 좀 차익 매물의 좀 기회로 지금 삼는 것이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4월 26일 날 세계 최대 미국 임상종양 학회죠. 지금 이제 ASCO가 또 다시 한번 좀 나오기 때문에 이벤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차익 매물보다는 좀 끌고 가시는 좀 경향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국 임상종양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좀 데이터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지금 폐암 1차 치료제가 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안구건조증 3상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벤트는 진행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윤 대통령 관련된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지금 4월 말에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국빈 방문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사절단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텍의 주요 인사들이 지금 포함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AI가 좀 역시 접목이 되면서 혁신 기술을 좀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산업 육성에 좀 지원에 좀 약속한 지금 정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볼 때 드라이브가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지금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명단 발표는 되진 않았습니다. 한 10곳 정도가 지금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IRA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지금 이제 필수 소비재 의약약품의 최소 25%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이제 바이오 기술 제조 전략 보고서가 지금 발표가 지금 됐고요. 특히 100일 후에 또다시 뭐 세부 조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좀 어느 정도 주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정책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넘어가면 뭐 셀트리온 그룹주에 어떻게 보면 뭐 합병 관련된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1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어떤 그런 침체기였던 섹터가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눈여겨볼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 암학회가 모두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텐데, 그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자. 왜냐하면 아스코라는 아직 대형 이벤트가 남았고 정책적인 이슈도 여전히 있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HLB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AACR 전부터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리보세라닉 관련돼서 지금 항서제약의 이제 캄렐리 주막과 지금 병용요법 관련돼서 지금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리보세라믹 관련돼서는 지금 간암 1차 치료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3상 임상 데이터를 좀 나왔는데 역대 최대로 지금 최장의 환자 생존 기간을 좀 기록했습니다. 22개월이 좀 넘은 바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간암 치료제이긴 합니다만 뭐 폐암이라든지 위암 쪽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지금 고형암 쪽으로의 높은 치료 지금 제가 볼 때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지금 논문들이 연이어 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리보세라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AACR에서 이 FDA 관련된 신약 허가 신청 관련된 준비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밝히지 않을까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죠. 엘바마가 지금 이제 미국 FDA 간암 1차 치료제 신청을 이제 다음 달에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제가 볼 때는 일정에 대한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맨들은 뭐 시초가에 매수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3,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